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심판을 이기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심판하면 강하게 느껴지지만 신앙의 판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답이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그 정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란 정답이냐 오답이냐로 판가름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과 오답의 문제에서는 목소리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을 썼으면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이기고 오답을 썼으면 목소리를 높여도 틀리기 때문이지요. 심판관이 시험을 체험하는 것은 정답이냐 오답이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죠. 믿는다는 것을 인간의 열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죠. 물론 신앙생활은 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어디서 오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 열심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행함의 반대말입니다. 행함의 반대말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람들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것 속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살과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속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가 빠져들죠. 자기 안의 법이 두렵게 하기 때문이죠. 이러하니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판단할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열두 제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어질 때의 그런 믿음입니다. 성령이 이를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행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이렇게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결코란 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두려움은 율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자꾸만 너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지요. 너 이거 지켰어?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건으로 판단하여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행함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있다가 믿음이 내 안에 오면 믿어집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럼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믿어지면 조용히 말하십시오. 아주 조용히. 믿어지는 자는 눈빛만 봐도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성령께서 교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것으로 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겠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곧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시종일관 예수 믿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은 행함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도 믿음이 주는 것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다가 무엇을 담아주셨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피 흘림이고 자신의 피를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을 받는 사람은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 때문에 율법의 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은 것만 내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받은 것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자기의 것을 내놓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를 자랑하지요. 종교적 열심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허전한 마음은 달래기가 어렵죠. 텅 빈 가슴은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지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본 것이죠. 이것을 이 시대의 교인들의 신앙으로 접근해 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옛 언약으로 보겠죠. 옛 언약이란 율법이고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전부 예수님이 지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해석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이란 판정하는 것인데 심판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지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날선 칼이라고 하지요. 살았다는 것은 온 사방으로 다 헤집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헤집고 다니는가 하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헤집고 다닙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다 해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행심사 모두에 죄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행심사 속에서 죄를 찾으려고 해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분류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판단하는 죄와 예수 밖에서 판단하는 죄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부터 선악법에서 출생합니다. 인간 속에는 선악의 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 전부 지켜 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 대로 살았으면 선의를 하고 안 살았으면 악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선악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재관, 의관, 심판관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죄관은 예수 안 믿으면 죄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지배했던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기준으로 죄를 규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 열심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곧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의 자리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날이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속하여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가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애굽이란 이 시대적 의미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언약적으로 보면 예더작에서 새 언약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지요.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후손들을 400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모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천사는 집에 발라진 피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백성들 중에서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바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애굽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상관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긴 민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흠 없는 양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영원한 규례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부터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므로 33년 동안 살면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와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칠 때가 다가온 것이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으로 지내지 않고 떡과 포도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지켰습니다. 예수님만 어린 양을 안 잡고 떡과 포도주로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는 다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떡과 포도주를 지키시며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세웠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짐승의 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피로 지키는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지켜야겠죠. 구약 시대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왔습니다. 신약시대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바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신하여 열두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성곽의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두 성곽의 기초석마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이는 곧 열두 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성도가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성전 보석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석으로 지어진 성에 빛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성의 보석들이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곳에 빛이 비친다. 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멈췄습니다. 그 환상 속에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말 감격적이고 정말 너무나 아주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기뻤어요. 가슴이 시원해지면서요.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보석은 흙이 큰 불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흙과 같은 인간이 불같은 시련으로 통하여서 오직 믿음이라는 보석으로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죠. 시련이 정금같이 한다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라는 정결한 보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늘나라 보석이기 때문에 고난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하지요. 죄사함을 위한 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율법신앙은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옛 언약에서는 인간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옛 언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했다고 믿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고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피가 덧씌워진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한 성도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창세전에 영생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알으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피로 율법 사상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믿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율법 안에 있는 것은 애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행위를 보지 않았지요. 그럼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예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있죠. 장차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냐면 죄와 상관없는 예수의 피를 바른 자,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럼 심판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심을 믿어줘야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심판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피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심을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는 새 언약의 유월절에 피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